생방송에 싫어? 시사타파요. 네,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이야? 지금 생방 나가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왜 이렇게 시설이 좋아요? 네? 이렇게 시설이 좋아? 저희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네. 하셨나봐.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네. 8시 좀 넘어서 나왔어요. 8시 네. 넘어서요? 네, 계속, 오늘은, 네. 오늘 7시부터 네. 한다 그래갖고. 네. 아, 우리 저기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이라고 우리 시민들 모여가지고 네. 이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 그런 얘기를 좀 널리 퍼뜨리자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촛불집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럼 뭐 할까 그러다가 촛불집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 시민들 깨끗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지금 몇 주 됐어요 벌써. 아이 그 우리 뭐 몇 명이 하는 건데 뭐 노출은. 아유, 그래도 아까도 저희, 네. 조금 아까 무슨 저기 신문에서 그 우리 청소하고 있으니까 네. 그 무슨 저기 인터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난 뭐 전직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내가 뭐 무슨 인터뷰하냐 그래갖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랬어요. 네. 인상은요 뭐 아니 이게 지금 촛불집회가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종로구청에서 얘기하는데 내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간대요 이거. 아 촛불집회가 네. 아니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화 집회를 네. 100만 명씩 모여갖고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나라는 역사상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뭐 보탬이 될 게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지저분해요. 여기 이제 담배 아직 청소하고 계시죠. 아 여기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저분한 데인데 네. 여기가 주로 이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청소하고 이러는 데죠. 네. 무대가 저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담배꽁초가 많아요.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쉬고 계시죠. 아,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버려 내가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쓰레기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집에 갖고 가셨고. 네. 근데 이제 그 종로구청에서 지금 구청장님하고 김영정 구청장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그 저희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구청이 많은 시민분들이요. 네, 구청에 가면 이제 시민들이 네. 서로 와서 이제 지금 쓰레기 봉투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도처에 지금 쓰레기 놓으니까 시민들이 이제 알아서 가면서 이제 거기다 놓고 가고 이래가지고 네. 요즘은 뭐 저희가 별로 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집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탬이 된다는 게 너무 좋고 아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갖고 뭐 같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이 청소하고 그 겨울에 네. 이렇게 뭐 공연도 볼 거 다 보고 네. 열심히 다니다 보면 땀 나요. 땀 나. 네. 아 그러면 네. 이게 촛불집회가 지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